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은 산마귀 옛길에 왔습니다. 여기는 주차장입니다. 오늘은 섬에 안 가고 여기 온 이유가 제가 예전에 가입한 산악회 회원님 중 한 분이 오늘 500회라고 합니다. 1년을 50주로 보면은 10년 동안 한 번도 안 빠지고 와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축하해주기 위해서 왔습니다. 지금 관광버스 산악회는 중간에서 식사를 하고 온다고 한 20분 정도 늦게 도착할 것 같습니다. 저는 먼저 들어가서 우선 구경도 좀 하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섬여행에서 또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한번 산마귀의 길 한번 둘러보겠습니다. 산악회분들 만나서 배 타러 갑니다. 거의 10분의 8은 산 타고 나머지 둘에 6분만 배 탑니다. 개삼호 유람선 이용 안내입니다. 모터보트는 수십 원, 차돌바위 산마귀까지 5,000원, 산마귀 연하 구름다리까지는 7,000원입니다. 오늘은 연하역 구름다리까지 갔다가 걸어서 나옵니다. 여기서 표를 끊으시고 모터보트 타는데 그 옆쪽으로 해서 가시면 됩니다. 나오실 때 모터보트 타고 나오세요. 모터보트 엄청 재밌어요. 모터보트 몇 명 타세요? 11명. 아, 11명. 자, 네, 갑니다. 잠시만요. 하나, 둘, 셋. 자, 이제 배를 타고 갑니다. 네. 그걸 달려. 우리 잘린다. 나 혼자 잘린 거죠. 이거 찍어도 되죠? 여기는 산마귀 주막촌입니다. 여기서 식사도 되고 술도 팔고 합니다. 연하여 매표소 쪽에 도착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수상표. 자, 내렸습니다. 여기 막걸리 파는 집이 없답니다. 산마귀 가야 된답니다. 연하여 구름다리에 도착했습니다. 이제 여기서부터 주차장까지 걸어갑니다.
안 돼. 운전해야 돼. 렌즈도 안 할래? 네. 내 거 가져왔어. 했대 오늘. 어차피 줄때. 연예인 해야 돼. 점심 먹습니다. 주막촌에서 저는 술을 못 먹기 때문에 제로 먹고 있습니다. 이제 간단하게 식사보다는 군것질 좀 하고 다시 주차장으로 향합니다. 바람골입니다. 바람 위에 오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오우. 등장동으로 산이 가능합니다. 정사목입니다. I wanna wander out of the valley where the river takes far away from home. Time to ponder in the fields around me where there's nothing but the breeze and the great unknown. Leave your worries and your suitcase. All you don't need, nothing but you. So don't throw your hopes down a wishing well. It's your heart's desire, carry you. Come and sail with me to the open ocean, where you don't have to dream because there's you. 현재 1시 33분입니다. 산막이 옛게 주차장까지 왔습니다. 조금까지는 같이 왔는데 또 오다 보니까 혼자 왔네요. 지금 산악회는 3시부터 밑에서 하산식도 있고 또 500개 행사도 있답니다. 저도 이제 승용차는 저는 여기 있기 때문에 우선은 짐을 좀 풀고 옷을 갈아입고 행사장을 한번 찾아서 가보겠습니다. 오늘 산막이 옛게 9년만에 와서 참 좋은데 더워서 너무 힘들었습니다.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냥 배 타고 가서 배 타고 걸 이런 후회를 엄청나게 많이 했습니다. 어떻게 하든 이제 도착했고 이렇게 해서 오늘 산막이 있길 마무리 잘 합니다. 그럼 다음 선생님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이거 좋던데요. 오버 스 보여. 안녕하세요. 초롱이입니다. 대산 산막이 옛길은 8년 전 혼자 답사후 산악회 안내를 위해 두 번을 다녀온 곳이라고 합니다. 이번 산막이 옛길은 예전 산악회 때 함께하신 회원님의 500회 산행 기념을 축하해드리기 위해 참석하였다고 합니다. 산막이 옛길 입구에서 유람선을 타고 편안하게 연화역 구름다리까지 이동해 구경하면서 살방살방 걸어오셨다고 합니다. 볼거리도 가득하고 걷기도 좋은 산막이 옛길이었지만 무덥고 습기를 하나 걷는 내내 힘들었다고 합니다. 산악회 하산식과 500회 행사를 잠시 참석하였다가 각연사를 둘러보기 위해 일찍 나섰는데
박연사 입구에서 강풍과 갑작스러운 폭우를 만나 흠뻑 젖고 구경도 못하고 집으로 바로 갔는데 너무 피곤해서 막걸리 한잔 드시고 바로 잠들어 버린 걸 있죠. 고맙습니다.